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영관 골키퍼, 그리고 백프라인은 유지훈, 김재현, 전민광, 가만솔,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은 최한솔, 김준태, 조재환, 그리고 3톱의 패블레스, 유정환, 최호백입니다. 자, 오늘 경기 원정팀 부천FC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최철원 골키퍼, 장순혁, 임동혁, 김준혁, 안태현, 미드필더 라인은 닐슨 주니어, 문기한, 이현승, 황진산, 투톱의 포프, 이광재입니다. 지금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에 부천FC 그리고 오른쪽에 서울 이랜드FC가 위치해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역속하실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센터백. 3대3죠? 계속해서 조지환이 밀어줬습니다. 페블레스가 달려가 봅니다. 공을 자 결과는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 티패스가 들어왔고 그 부분에서 안태영과 페블레스에서 1대1 경합해서 포프에게 내려줘. 포프의 중거리 슈팅! 아, 골대 맞았습니다. 4-4-1을 통해서 이렇게 연승 행진을 가고 있고 연승 가득을 간다는 게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올려줬습니다. 포프의 슈팅! 자, 튕겨 나왔습니다. 야, 부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거 들어왔습니다. 네, 오히려 역습 찬스입니다. 자,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재환 계속해서 끊어냈습니다. 파울 맞아요.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일단은 잘 끊었어요. 올려주지 않고 뒤쪽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얼리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뒤쪽에 있습니다. 슈팅! 골대! 다시 한번 골대입니다. 아, 기가 막혔네요. 이것도 늦어요. 어차피 줄 거라면 좀 더 빨리 줘야 돼요. 네, 네. 앞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열렸죠? 자, 뒤쪽에 페블레스입니다. 페블레스 슈팅! 오! 왼쪽 측면으로 벗어났습니다. 최호백입니다. 최호백 한번 접었습니다. 잘 접었어요? 다시 한번. 그리고 왼발로 조재환에게 2대1 패스 그리고 슈팅! 아, 굴절되면서 나갑니다. 야, 그 타이밍에 조재환 선수가 원투를 치고받고 거기서 슈팅까지. 지금 플레이는 굉장히 센스도 있었고 인상적인 플레이였네요. 그렇습니다. 네, 좋은 플레이였어요. 머리를 감싸주면서 넘어서 있습니다. 자, 개인 능력으로 포프입니다. 포프 열렸죠. 포프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슈팅! 굴절되면서 나갑니다. 한 번에 왼쪽 측면으로 알아봤습니다. 유지훈이 앞쪽으로 찔러줬습니다. 컷백. 자, 지금 안쪽에서 슈팅! 골! 골입니다. 자, 이렇게 단 한 번의 패스로 인해서 득점까지 만들어내는 네, 조재환의 조재환이네요. 골이 터졌습니다. 가장 오늘 서울 이랜드에서 폼이 가장 좋게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줬던 게 조재환인데 조재환 선수의 득점이 터져줬습니다. 자, 선취 득점 성공하고 있는 서울 이랜드 FC. 이렇게 되면 서울 이랜드가 남은 흐름을 또 어떻게 잡을지 모릅니다. 네, 역습 찬스입니다. 오른쪽 측면입니다. 반대 열렸어요.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슈팅! 그렇죠. 들어갑니다. 자, 최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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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 역습을 통해서 서울 이랜드 흐름 잡고 거기에서 최호백에게 공간 패스. 거기서 최호백 선수가 줄듯하면서 본인이 결정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도망가는 서울 이랜드네요. 부천FC가 좀 이른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황진산 선수가 나오고 진창수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최호백. 김준태가 한 번에 반대쪽을 바라봤습니다. 페블레스. 1대1 해야죠. 페블레스 박스 안쪽에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자칫하면 지금 자책골도 유도될 뻔했어요. 네. 조재환 짧게 빠르게 전달했습니다. 김준태가 올렸습니다. 오! 골키퍼가 쳐냈습니다. 통산 150경기를 달성했습니다. 앞쪽에서 슈팅! 오. 김영광이 막아냅니다. 오늘 김영광이 이제 벽을 뚫기는 골문을 열기에는 쉽진 않네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모처럼 서울 이랜드가 홍구장에서 굉장히 2대0으로 선취 득점을 위해서 리드를 하면서 전반전을 마쳤고요. 부천으로서는 경기 초반에 찬스를 골망 가르지 못한 부분이 이렇게 경기가 흐르면서 흐름을 바뀌었다는 거. 징크스란 걸 무시 못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확실한 부분에서는. 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경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서울 이랜드FC 그리고 오른쪽에 부천FC입니다. 중앙 쪽인데요. 끊어냈습니다. 끊어냈어요? 빠른 속도로 치고 옵니다. 슈팅! 안태현! 골키퍼! 이 부분이 안태현 선수의 슈팅에 있어서 공을 끊어내렸습니다. 한 번의 연결.
퍼프 쪽입니다. 퍼프 슛타임! 부천의 추격하는 골! 야, 상대 뒷공간에게 이제 원터치 패스. 거기에서 퍼프의 개능력으로 만들어냈던 득점이네요. 패스 잘 들어왔죠. 여기에서 경합에 또 이겨냈고, 퍼스터치 이후에 세컨 터치에서 슈팅을 저렇게 타이밍 가져온다는 게, 아, 놀랍네요. 그렇습니다. 문기한 올려줬습니다. 뒤쪽에다! 부천의 동점골! 부천이 동점골을 만들어내네요. 네. 한번 자, 이렇게 되면 진창수의 골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광석 감독의 용병술이 빛날 수도 있네요. 진창수 선수의 헤더골. 자, 파고듭니다. 아, 빨라요 이광재. 어,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슈팅! 골! 골! 이게 골대 맞나요? 흘러나왔고요. 포프. 포프. 포프의 슈팅! 김영광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헤더를 걷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강재 선수가 흔들어놓고 찬스메이커 역할을 잘해놓고, 네, 거기에서 진창수에게 연결돼서 진창수 선수가 김영광 골키퍼로 나와있는 걸 확인을 하고 이어나갈 수 있을지 올려줬습니다. 헤더! 뒤로 빠졌습니다. 아, 부천 무섭네요. 분위기 완전히 탔어요. 오늘 경기 만약 서울 이랜드가 또 승리를 거둔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반등의 여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부천의 역전골! 임동혁이네요. 임동혁의 역전골이 터졌습니다. 뒤에서 달려들어서 임동혁이 딱 찍어내는 게 역전골을 만들어냈네요. 자, 역시나 부천의 막판 10분은 무섭습니다. 자, 부천FC의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이현승 선수가 빠지고 송홍민 선수가 들어가겠습니다. 이 선수도 신인 선수죠? 네. 남부대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수비형 미드필드 선수인데. 어, 공 가져왔습니다. 이정찬. 자, 추가골 집어넣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천 FC 계속해서 왼쪽. 잘 줬어요. 진창수 들어갑니다. 세기 골. 부천이 이제 두 점차 경기를 만듭니다. 만들었네요. 후반에만 무려 네 골을 터뜨리는 부천 FC. 대단하네요. 이정찬 선수의 빠른 역습을 인해서 욕심내지 않고 진창수에게. 진창수가 인프런트 슈팅으로 깔끔한 마무리. 자, 추가 시간은 이제 모두 지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 이랜드 경기를 보면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네요. 와, 모처럼 오시즌들에서 오늘 경기가 가장 핫한 경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부천FC 같은 경우는 후반 들어서 이제 동점에 이제 따라가고 4대2에 이제 4골이나 몰아쳤고, 그 다음에 서울 이란드 같은 경우는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전반전에서 승기를 잡았으나 역시 축구라는 건 모른다는 거는 후반 45분이 있기 때문에 겨우 휩쓸이 울려받지 않는 게 축구라는 묘미를 오늘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KB 하나은행 K리그 2 2018 서울 이란드 FC 대 부천 FC 제 5라운드 경기. 오늘 경기 결국 4대2로 부천이 승리를 거뒀습니다.